얼마 전 보도해드린 LG화학 전 간부의 수십억 갑질 사건, 알고 보니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세 협력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중견기업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원전과 태양광 설비를 만드는 중견기업에서 구매 과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 납품 계약을 전담하다 2년 전 퇴사했는데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외 출국 직전 검거된 김 씨가 7년에 걸쳐 협력업체 4곳에서 받은 돈은 3억 4천만 원. 납품 단가를 부풀려 계약해주고 차액의 60에서 70%를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뒷돈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일부는 김씨 퇴사 이후 거래가 끊겨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업이 다 바뀌었어요, 근래에. 사실은 저도 지금 이번에 폐업 신청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김씨가 다니던 회사는 한때 연매출 3천억이 넘는 상장 기업이었지만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된 상태. 저희도 처음이라가지고요.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세한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뒷돈을 주고받은 김 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을 배임, 수재, 증제 혐의로 입건해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